이게 여기엔 140조라고 써있긴 하지만 상호신용금고들, 새마을금고 이런 것까지 다 합치면 한 지금 한 160조 이 정도로들 추산하거든요. 가장 심각했던 2008년 대비 두 배 정도 규모인 건데 그러면 야 제일 심각할 때보다 두 배나 돼? 그럼 되지. 이번엔 그 부동산 문제에 대해 좀 더 깊게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 뭐 4월에 부동산 PF로 인한 큰 위기가 올 수 있다는 말들이 많이 있었고 지금도 뭐 이게 완벽하게 해결됐다고 보기는 좀 어렵다고 여겨지는데 현재 상황을 좀 평가해 본다면 어떠실까요? 네, 이게 그 굳이 4월이라고 한 이유는 아마도 총선이 4월에 있었기 때문이고 네. 그 총선 결과를 보고 나서는 이제 상황이 달라질 거다. 왜냐하면 총선 전까지 정부가 어떻게든 부동산 PF 문제가 터지지 않도록 좀 네. 이렇게 관리하고 네. 막아왔으니까 네. 이제 그러면 그동안은 총선 때문에 막았으니 총선 이후엔 그러면 이제 서서히 구조조정을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제 뭐 더 큰 위기가 올 수 있다라고 한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사실 구조조정이라는 게 질서 있게만 한다면 뭐 이거는 그쵸. 그냥 병을 치료하는 것이지. 근데 이제 우려하는 건 질서 있게가 아니라 한 방에 터지면 어떡하지? 뭐 약간 정부나 금융당국이 관리를 좀 잘 못하면 어떡하지? 뭐 그거긴 한데 현재의 상황은 그냥 일단 규모 차원으로 먼저 설명을 드리면요. 네. 이거는 이제 한국은행의 이제 금융안정보고서에 나왔던 우리나라 2008년부터 2022년까지의 이제 PF 전체 규모인데, 네. 근데 보시다시피 2008년에 이때가 이제 그 전에 PF가 가장 많았던 시기거든요, 과거에. 근데 2008년이 한 80조 정도 전체 다 해서 그 정도였었고, 그 뒤로 이때도 PF 문제가 워낙 심각하니까 그 뒤로 계속 질서 있는 구조조정을 해서 이 규모를 40조까지 대략 반토막으로, 예, 네. 반으로 규모를 딱 줄여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 사이에 저축은행과 건설사들이 무너지고 예, 그 결과 80조가 40조까지 반토막이 났죠. 되게 아픔이 있었네요. 그렇죠. 예, 아픔과 함께 예. 예, 이게 규모가 줄어든 건데 근데 지금은 이제 이게 여기엔 140조라고 써있긴 하지만 여기다가 이제 상호신용금고들, 새마을금고 이런 것까지 다 합치면 한, 지금 한 160조 이 정도로들 추산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가장 심각했던 2008년 대비 두 배 정도 규모인 건데 그러면 야 제일 심각할 때보다 두 배나 돼? 그럼 대체 이게 뭐야? 막 할 수 있겠지만 그렇죠. 2008년에 비해서 공교롭게도 우리나라의 명목 GDP가 딱 두 배고요. 그리고 시중은행들의 자기자본 규모도 딱 두 배입니다.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명목 수치들이 딱 저때의 두 배니까 PF도 80조에서 160조 딱 두 배. 그러니까 지금의 심각성은 그러니까 그 질적으로 봤을 땐 2008년 저 당시와 좀 유사한 정도의 심각성이고 그러면 저 때도 여기서 더 이제 키우면 안 된다. 이제부터는 구조조정서 줄여야 된다. 해서 반토막까지 갔듯이 지금은 이제 그러면 이제부터 시작이다. 그래서 이제 저 PF 규모를 줄여나가는 구조조정과 함께 줄여나가는 그런 시기 그런 즉 해결이 된 게 아니라 이제부터 시작이다. 구조조정들의 시작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뭐 사실 규모 면에서 보면 160조면 엄청난 건데, 네. 뭐 아까 말씀하셨듯이 감당할 만한 현재까지는 수준이었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여러 이제 그 부실 사태가 좀 과거와 달리 더 심각하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이유가 있을까요? 이게 아까 양적으로는 80조에서 네. 160조지만 GDP라든가 뭐 이제 금융기관들의 자본 규모가 거의 두 배씩 성장했으니까 네. 그러니까 그때보다 양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두 배 심각한 게 아니라 그냥 유사한 거다 이렇게 그쵸. 말씀은 드렸죠. 네. 근데 그, 결정적인 차이가 뭐냐면 요 2008년 전에는 네. 이때도 PF 규모가 이전에 작은 규모에서 이렇게 80조까지 올라왔었던 건데 이때 PF가 올라올 때는 이 전에는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대략 5% 정도, 그러니까 금리가 높은 상황에서 PF 규모가 올라왔는데 이번에는 너무 초저금리일 때 PF 규모가 늘어났다 보니까, 그러니까 초저금리에 맞춘 사업성으로들 타겟팅하고 그쵸. PF가 네. 막 늘었다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지금 금리가 올라버렸으니까. 금리가 되게 빠르게 낮아지지 않으면 그 부담이 네. 과거보다는 지금 되게 크다. 지금
좀 그런 상황으로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는 막 다들 조달을 막 1%대로도 막 되다 보니까 야 수익이 한 2, 3%만 나도 막 이제 그 땅을 막 사들어가고 막 이랬는데 그렇게 해서 땅을 너무 비싸게 샀다. 네. 좀 그게 지금 좀 큰 과거 대비 좀 더 심각하다라고 보는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태형 건설이나 최근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건설사들이 금리가 낮을 때 비싸게 그런 그렇죠. 그런 네. 케이스일까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좀 그런 건설사들이 저 2008년 이전에는 높은 금리를 부담하면서도 샀던 땅들이라면 이번에는 태형 건설 같은 경우도 2020년, 21년에 조달 금리가 막 2% 정도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2%의 조달이 되니까 그냥 뭐 부담 없이 막 이게 이거저거 막 여력이 생기고 막 땅 사고 PF 막 하고 이렇게 좀 많이 늘려버렸던 거죠. 예. 그렇구나. 그런 게 이제 그러니까 과거와 규모는 뭐 비슷한 뭐 경제 상황으로 봤을 때 비슷하지만 네. 그 내부로 들어가 보면 부담은 엄청나게 늘어난 그렇죠. 네, 저금리 덕분에 늘어났고 그게 지금 고금리 상황이 직면하면서 이제 난이도가 훨씬 더 높아졌다. 물론 이제 이 고금리가 다시 저금리로 빠르게 내려가면 난이도가 훨씬 다시 쉬워지긴 하겠지만 지금 봐서는 야 이렇게 저 코로나 때처럼 저런 저금리로 당분간 가지는 못하니까 그러면 이제는 어쩔 수 없이 수술하고 좀 심각한 데부터 구조조정 들어가야 된다. 지금 이렇게 상황을 이제는 제대로 직면을 해야 되는 시점이 된 거죠. 네. 그래서 그 위기론에 대한 이제 사람들의 여러 가지 시각들이 있던데 그래도 지금 이제 지금 위기는 정부가 어느 정도 감지를 하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죠. 관리도 이제 어느 정도는 될 것이다. 뭐 그런 의견도 있더라고요. 네. 사실은 뭐 예를 들어서 저 한 160조에서 그냥 단순 무식하게 계산해서 한 30% 날리면 이제 그걸로 구조조정 끝이다라고 하면 대략 그게 한 50조 정도 규모인데 근데 이 50조가 공교롭게 한 한전이 지난 2년간 늘어난 차익 규모가 50조쯤 됩니다. 네네. 그러니까 전기요금을 올리지 않음으로써 한전이 부담해야 됐던 게 50조고 그래서 한전이 차익금이 50조가 늘어났다고 해서 한전이 망하거나 우리나라가 망하지는 않았잖아요. 그쵸, 네. 그러니까 PF의 부실로 그냥 단순 추정하는 그 50조도 뭐 공기업들이 막 이렇게 사주거나 뭐 시중은행들이 막 사주면 그러면 뭐 이게 이 문제는 해소가 되겠지만 문제는 야 그러면 좋을 때 돈은 쟤네들이 벌고 이제 와서 뒤처리는 무슨 공기업과 은행 보고 하라는 거냐. 게다가 공기업들은 이게 국민의 세금 어찌 보면 국민의 세금으로 지금 저 문제를 처리하라는 약간 그런 게 돼버리니까 이거는 상당히 또 그런 자원 배분의 어떤 정치적인 문제로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마도 뭐 공기업이나 은행이 어느 정도 이제 이게 어떤 국가 경제의 경착륙으로 가면 안 되니까 좀 밑을 좀 받쳐주고 적당히 좀 그런 작업을 하긴 하겠지만 이걸 다 할 수는 없다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걸 만약에 다 한다고 생각하면은 한전이 50조 늘어난 것처럼 뭐 우리나라를 망하게 할 정도는 아니기는 하지만 이제 제2금융권과 건설사들을 망하게 하는 기에는 충분한 것이고 그러면은 전반적인 이런 금융이나 건설 섹터에 종사하는 분들은 이제 당연히 과거보다 실질 소득이 줄어들고 구조조정이 일어나니까 이제 실업자가 이쪽 섹터에서 실업이 막 늘어나고 이런 게 이제 좀 이제 부동산 경기에 아무래도 좋을 수는 없는 식으로 영향을 미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게 말씀하신 대로만 이어진다면 또 진짜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가 될 수 있는 요소가 되니까. 네. 그렇다면 어느 정도 좀 실제로 구조 조정이나 좀 정리가 될 거라고 좀 보시나요? 이게 슬슬 글쎄 이제 그 올해 연초에는 지금 태형 건설부터가 이제 못 버티고 이렇게 손을 들었듯이 지금 우리가 약간 이름을 잘 모르는 건설사들은 지금 또 계속 우리 모르게 법정 관리를 막 모르게. 들어가고는 있고 그러다가 이제 슬슬 우리가 이름도 아는 건설사들로 이게 전이가 되기는 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저축은행부터 이제 슬슬 좀 이제 힘들어지기 시작을 하고, 그러니까 즉 은행은 문제가 없지만 이제 비은행 금융기관들 쪽에서는 이제 손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꽤 많이 이제 발생을 하기 시작하는. 그러면서 좀 이제 약간 그쪽 이렇게 산업
과 그쪽 산업 종사자들은 침체를 이제 계속 맞이하게 된 거죠. 실제로 지금 여의도 같은 경우 분위기가 안 좋은 게 그 네. 전까지는 부동산 덕분에 막 증권사나 이런 금융기관 돈 많이 벌어서 성과급도 많이 주고 하다가 아, 이제 이쪽이 완전히 이제 예, 그 이제 오히려 구조조정을 하는 상황이 되니까 좀 그 성과급도 잘 못 주고 그래서 분위기 전체가 이제 다운되는 이런 식으로 좀 흐르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어쨌든 위기라는 말이 맞는 말이긴 하네요. 그렇죠. 네. 그렇죠. 위기를 근데 이제 이걸 한 번에 터뜨리느냐, 서서히 한 몇 년에 걸쳐 하느냐. 근데 지금 과거에도 저렇게 2008년에서 2012-13년까지 반토막이 되는 동안이 한 5년 정도, 4-5년 걸렸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생각해 보면 80조가 40조가인데 만약에 1년 걸린다라면 사회가 막 난리가 났겠죠. 근데 이제 4년 동안 어찌 보면 10조씩 탁탁탁탁 줄인 거니까 이번에도 그런 식으로 한 한 4-5년 정도 이렇게 좀 서서히 줄여가는 예. 예, 그런 식으로 과거에도 그런 식으로 해봤고 그게 국가 경제에 악영향 크게 주진 않았으니까 네. 이번에도 그런 식으로 침체를 감내 약간 한 방에 조정하기보다는 좀 오랜 기간 좀 침체를 좀 감내하는 그런 식으로 좀 구조조정이 진행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지금 부동산 PF 문제가 집값에 뭐 좋은 영향을 주진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좀 실제로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PF 문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결국은 PF는 미분양과 밀접할 수밖에 없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 그래프는 이제 익히 잘 아시는 뭐 서울에서 재개발 재건축 수주가 되는 그런 탑 건설사들의 연도별 분양 물량인데 보시다시피 이제 집값이 많이 올랐던 시기에 분양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다가 작년 같은 때는 분양을 굉장히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놓고 이제 일부 전문가분들은 야, 분양이 너무 줄어서 공급이 줄었으니까 이제 집값이 오를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시기도 하는데 근데 과거에도 보면 분양 물량이 이렇게 적었던 요 시기들의 분양 물량이 계속 한 3-4년 적었지만 이 시기에 집값이 안 올랐었거든요. 뭐 이 부분은 하나 그냥 포인트로 짚어드리고 그리고 왜 분양을 이렇게 줄였냐면은 원래 이런 건설사들이 대략 연간 한 1만 2만 세대 정도 분양을 했지만 작년에 한 3-4천 세대밖에 분양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분양이 자신이 없던 거죠. 그러니까 뭐 해서 잘 된다면 당연히 막, 그쵸, 막 많이 했을 텐데. 텐데 그리고 PF가 많다는 건 그만큼 지금 분양 대기 물량이 많다는 의미거든요. 근데 이거를 작년에 3-4천호 했던 것도 얘기를 좀 업계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작년에 3-4천호 했던 게 그나마 가진 것 중에 제일 좋은 거 분양을 한 거다. 먼저. 예, 먼저 제일 좋은 걸 한 거고 그러면 지금은 그거보다는 좀 안 좋은 것들이 남았다. 근데 올해 다들 PF가 많으니까 말씀드렸듯이 이 자체가 분양 대기 물량이 많다는 건데 이제는 미룰 수 없이 분양을 다 이걸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올해는 이런 건설사들이 다들 1만, 2만 세대 분양할 거다라고 IR에서 다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작년보다 좀 더 안 좋은 대기 물량들을 이제 1만, 2만 세대씩 분양을 할 거라는 것이고 그렇다면은 이런 탑 건설사들 맞춰 이런 지경인데 그보다 좀 더 네임밸류가 떨어지는 건설사는 당연히 더 지금 더 안 좋은 사업장들을 밀어내기 분양을 할 수밖에 없고 미분양이 또 그러면 미분양이 이제 확 증가하게 될 거고 미분양이 증가하면 필연적으로 미분양을 이 상태로 놔두면 현금 이게 수치가 안 되니까 할인 분양이라도 해서 팔고 현금화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미분양이 어느 정도 늘면 할인 분양을 하게 되고 그러면 야, 이게 새 집이 할인 분양을 함으로써 새 집의 가격이 이렇게 떨어진다. 그러면은 당연히 구축을 왜 사? 지금 이렇게 새 집도 저렇게 할인 분양한 저 가격인데 이런 식으로 좀 연쇄적으로 집값에는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네요. 미분양이 늘어난다는 게 그런 또 연쇄적인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근데 물론 이제 서울은 웬만해서 미분양이 잘 안 나니까 이거는 약간 서울과 비서울을 좀 구분해서 생각할 문제긴 하죠. 그 또 하나 문제가 지금 분양 시장에서는 사실은 공사비 때문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들은 좀 어떻게 좀 맞아요. 그러니까 또 이제 공사비가 너무 올랐기 때문에 그래서 집값이 이제 떨어지지 않을 거다. 야 원가가 이런데 그럼 신규 공급을 하려면
안 되고. 그렇죠. 네. 공급이 안 되고 네. 그러면 이 원가 이상에는 팔려야 공급이 될 거 아니냐. 근데 공사비가 너무 올랐다. 근데 공사비가 많이 오른 건 사실입니다. 여기 네. 보신 것처럼 네. 한 코로나 이후 때부터 이제 이 건설 공사비 지수라든가 표준 건축비가 이렇게 탁 이렇게 튀었거든요. 아. 예, 많이 올랐는데 근데 과거에도 이렇게 한 지금 우리가 겪었듯이 이렇게 많이 올랐던 시기가 있는데 아. 언제 많이 올랐냐면은 결국 이제 집값이 많이 올라서 건설사들이 집을 많이 지으니까 이것도 수요의 공급 문제처럼 집을 많이 짓기 시작하니까 그 건설 현장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의 인건비도 확 오르는 거죠. 네. 이제 그러니까 결국 이 모든 게 인건비가 많이 올라서 문제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건설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뭐 네. 조선사에서 조선소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그 인건비가 어마무시하게 지금 올라서 네. 그게 이제 공사비를 올린 건데 근데 우리가 간과하는 거 하나는 어디까지나 우리가 집값을 구성하는 요소가 이제 공사비 말고도 땅값이 굉장히 큰 요 그렇죠. 예. 부분을 차지하는데 분양가를 산정할 예, 분양가 산정할 때, 예. 때. 예. 게다가 이제 땅값은 거기다가 이제 PF로 조달해서 사니까 이게 이자 비용이 또 다 이 사실상 땅값 원가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땅값과 이자 비용 이 두 가지가 지금 원가에서 되게 큰 비중을 차지를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PF 구조 조정이 일어나게 되면은 이런 땅들이 이제 경공매로 나와서 땅값 자체가 이제 좀 싸짐으로써 원가 부담이 공사비는 올랐지만 땅값이 과거보다 좀 이 부담이 낮아지면서 네. 분양가를 또 낮출 수 있게 되는 그런 요소로 작동하거든요. 그러니까 현금이 있는 건설사 좀 모아놨던 건설사들은 오히려 땅을 싸게 사서 이제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렇죠. 네. 이제 네. 좀 현금이 좀 있는 건설사거나 아니면 좀 뭐 시중은행처럼 이렇게 좀 자금 여유가 있는 곳들은 오히려 이런 기회 때 이제 더 이제 낮아진 땅값에 PF를 일으켜서 이제 새로운 공급으로 이렇게 창출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런 면에서는 그런 면에서 꼭 네. 공급 부족을 이렇게 장기적으로 걱정할 일은 아닐 것 같다. PF 구조정이 일어나면 그러면 이제 땅값이 이제 낮아짐으로써 이제 그렇게 다시 공급이 다시 활성화될 수 있다라는 네. 겁니다. 예. 그런 사이클이 다시 돌아온다 이렇게 봐야겠네요. 그렇죠. 예. 네. 비용 부담이 낮아짐으로써 거기로부터 이제 공급이 다시 창출되는 그런 사이클을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다는 거죠.